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머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에게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 목사님이 한국에 가게 된다고 하시면서 약 2개월간 안식년으로 가는데 그동안에 목사님이 좀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그 참 당회가 잘하셨다. 근데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엿새 동안이라고 일해 되는 날 쉬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6년 동안 일하고 농사짓고 1년은 쉬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안식년을 가졌어야 될 것인데 이번 처음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마 6년밖에 안 되신 모양이죠. 그리고 안식년 하면은 1년인데 어떻게 두 달인지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저 혼자 생각에 뭐 1년 가서 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안식년이라고 쓰진 말아야지. 그죠? 휴가로 간다 그러면 될 것이지.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래서 한 19주간이 되는가 그래요. 무슨 설교를 드릴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포커스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기도 중에 떠올라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만은 이번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말씀 나누면서 우리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저 막연하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나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인식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휘하시는 집사님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할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에 관한 찬양을 잘 좀 이렇게 매치해서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래 제가 늘 성가대 찬양을 듣습니다만은 목사님의 설교와 늘 매치시키는 것을 보고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곡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데 늘 매치하시는 걸 보고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도 큰 주제가 나의 하나님이지만은 매주일
그 취재가 바뀔 때마다 유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도 참 나의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내신, 그리고 구름 기둥 불구덩으로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또 찬양팀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이러이러하니 이번에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 선택해서 좀 찬양을 같이 부르면은 많이 은혜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찬양팀 예배 시간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할 때, 제가 2000년도에 은퇴했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동안은 이 찬양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 나이 지금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없던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잘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요즘 찬양은 또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와는 좀 달라요. 좀 한 박자 쉬고 나와야 되는 싱커페이션인데 이게 호흡이 잘 안 맞아가지고 참 부르기가 힘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가니까 예배 딱 시작하자마자 딱 하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찬양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목사님이 참 계획 기도를 한 다음에 곧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니까 참 미닝이 없어요. 딱 예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찬양해야 될 텐데,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예예예. 아, 이거는 저 캠프장이나 나가서 부를 것이지 어떻게 주일 예배 참 안 됐더라고요. 이 곡 선택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없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뭐 찬양은 다 찬양인데 아무 때나 부르면 좋지 않냐? 아니죠. 크리스마스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강대상도 참 아름답게 포인세티아로 장식하고 다 기쁜 말로 나왔는데 떡 나와서 부른다니 무덤에 머물러. 아, 또 부활주일인데 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왔는데 기쁘다 구조셨네. 정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이게 센스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엔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 뭐요? 참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설명을 해놨는데 이 설명이 더 어려워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슨 뜻입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진 못했어.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보지 못했지만은 증거예요, 증거. 팩트가 아니고 이것은 witness, 증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어떻게 믿음을 정의해 볼 수 있느냐? 문장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성현들이, 구약성경 쭉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이 뭐냐? 삶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은
그저 개념이 아니라 그저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만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 많은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만은 문제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요, 구약 성경의 특별히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시를 보면은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인데 제가 가르치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물 하나 줬어요. 그 뭐 돈도 없는 애들이 모아가지고 요만한 족자입니다. 붓글씨를 쓴 건데요. 성경 구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 좋아.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부터 여러 번 이사 다니고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언제나 제 책상 마루턱에는 이사 다니면서 옆이 다 깨졌지만 그대로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책상에 앉을 때마다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날까지 40년간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시작할 때 저는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찬미 부를 때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은 그 찬미를 계속 부르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고 시작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중년에 가다가 나의 하나님 찾아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좀 얼마 동안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드렸는데 그때 이 찬송을 부를 때 저는 그때 성가대 찬양하시는 분이 참 그 성악을 전공해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찬송 부를 때는 항상 마이크 대고 늘 선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캔서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을 받고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 찬미를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이크 대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은 소리가 없어. 모두 그분의 선창에서 같이 불렀는데 이분이 나의 하나님 부르다가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그냥 콱 울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울었죠 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들백 교회에 그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을 썼어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원인. 크리스찬을 못 만났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맞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만났어.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되죠. 그런데 크리스찬을 만났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맞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호응할 수는 없지만은 아 그렇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시카고인 그 흑인천이 좀 무서운 동네입니다.
근데 그 흑인 촌에 들어가서 거기 조그만 몰이 있는데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90%가 한국 분들이에요. 그 저희 교회 교인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신방을 갑니다. 가면 이제 그 큰 거리에는 파킹할 데가 없으면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은 저 뒷골목에 가서 파킹을 하고 뛰어옵니다. 뭐 다 흑인이죠. 그럼 딱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어디다 파킹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질문에 요 두 블락 뒤에 거기 파킹할 데가 없어 거기 가서 파킹했다 그러면 빨리 가세요. 여기 5분 안에 차가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왔으니까 기도하고 가자고 그래서 짧게 기도하고 그러고는 달려갑니다. 다행히 차는 있어서 오곤 합니다만은 그런데 한 번은 가니까 파킹 어디 오셨어요? 여기 앞에 메타 파킹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옆에 가게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무척 좋아합니다. 나를 왜 좋아해? 제가 늘 방송을 하거든요. 하여간 십몇 년 동안 끝날 때까지 계속 방송을 했었어요. 5분 명상하고 또는 제 설교가 방송이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고 방송 하여간 세 가지 방송 프로를 나갔는데 그분이 목사님 방송 듣고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한번 권면도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좀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교회 나오세요 하고 권면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늘 방송을만 듣을게요. 교회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주저하더니 저쪽 건너편에 있는 가게 큰 가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봤다고. 그 가게가 경영하시는 분이 모 교회 장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이민 와서 이 흑인 지역에 이 모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기 안 당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 안 떼운 사람 없습니다. 뭘 계약하라고 해서 계약했다가는 그냥 돈 날려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자동차에 늘 성경책 가지고 다니죠. 또 교회 장로님이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가끔 기도도 하신다 그러는데 아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저 사람이 불교를 믿으면 나는 불교도 안 믿겠어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지옥에 갈래요. 얼마나 이민 처음 와가지고 안타깝게 억울하게 당했으면 그러겠어요. 안 보고 살았으면 좋은데 안 볼 수는 없고 저 사람이 장로라는데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나가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워렌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못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배단의 모든 식구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게 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참 배단의 교회는 119 참 일생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구하자 얼마나 멋있는 구원인지 모르겠어요. 꼭 그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구호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좀 반대로 나 때문에 배단이 교회 다니는 아무개 때문에 난 예수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키 3장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교회 다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집사 장로 권사가 되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참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네 그래요. 예라는 글자는 똑같은데 그 액센트가 틀리더라고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네 그래요. 왜?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언제부터인데 모태신앙이요. 내가 예수 믿어도 30년, 40년 믿어서 집사 장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군가가 뭐냐고 그래서 네? 그러는 거죠. 사실 그래요. 한국에는 요즘 유치원 학생들부터 영어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이 그래요. 저 영어 알아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신나게 부르더라고요. 영어 잘하죠? 그 영어예요. 무슨 뭐 스페니시 말 아니라고요. 영어 잘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영어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윗, 솔로몬 뭐 다 얘기할 수 있고 예언자들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절절절절절 외워야 돼요. 그 하나님 아는 겁니까?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ABCD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요? 할 때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에. 그냥 성경 공부한 대로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누구요? 할 때 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고난을 거쳤던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또 육신의 병도 참 죽다가 살아나신 분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이 다 병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우리 가까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가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이거 성경 공부해서 알자는 말이 아닙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in your life,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또 호세아 6장 6절에 내려가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ABCD로 아는 건 말고 교과서식으로 말고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같이 생각을 하며 살면,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면 하나님이
아,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거든요. 전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나갔었는데요. 이제 아직 예배 시간 되기 전이니까 좀 기다리고 있었죠. 먼저 온 사람들이 파괴들 모여서 주섬주섬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그룹 거기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저 몰래서 아이스크림 장사 그 추럭이 와요. 땡땡땡땡땡 하면서 오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잠깐 엄마 아빠한테 또 뛰어가서 돈 받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습니다. 근데 어떤 애가 내 뒤로 와서 다리를 딱 붙자니 아빠 아이스크림 그러다가 날 쳐다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놓고는 그냥 뒤돌아보면서 도망을 가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참 헛다리 잡는다 그런 말 있죠. 어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헛다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다리를 붙잡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나올 게 없다고요. 제 아버지를 찾아야죠. 제 하나님을 찾아야죠. 요즘 이단 사회비도 얼마나 많습니까? 헛다리 짚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사회비에 빠져서 재산 다 날리고 생명까지 다 날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전부터 저들이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됐다. 이 비로소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 쭉 해오지만은 어느 비로소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맹숭맹숭 그저 따라가는 신앙이었지만 비로소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됐다. 그 비로소가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도 있어요. 중생해야 변하여 새롭게 돼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구약에 보면 비로소 여러분 이미 우리 비로소의 계기를 지나신 분들도 있으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도 그저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막연한 신앙으로 그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어떤 시간에 어떠한 현상을 보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안 되죠. 오늘도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참 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많이 걱정을 하죠. 당황을 하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재주로 불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모세도 자신이 없어요.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있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 말로 보면 어예 아셀 어예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죠. 나는 나다 하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설명은 없었지만 모세가 그때 확신을 가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는데 성공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다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그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모르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좀 거북하거든. 저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면서 삽니다.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장로님이요, 어머니 권사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겠대. 몇 년 후에 교회에 돌아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소리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가게를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고 십일조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옵시다. 한 2, 3년 돈 좀 벌어놓고요. 지금은 때로는 그 쓱싹도 좀 해야 되겠고 뭐 좀 이렇게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마음에 두면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 좀 감고 계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죠.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못 만나는 거지.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이가 고백하기를 그래도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나도 비로소 이 계기가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산에 기도원에 가라. 저 어느 목사 부흥에 가라.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대면할 때 그랬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제가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모세가 섰던 자리 가봤습니다. 그때 거기 가니까 거룩한 곳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사장이죠. 사막이에요. 그게 뭐 거룩한 겁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삶 똑같아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탁소 하는 사람에게는 세탁소 하는 그 자리가 내가 선 땅이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또 그로서리스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저는 찾아가 얘기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이 곧 너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아니 여기가 거룩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생각을 하게 되고, 와, 어떤 분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거저 잠시 돈 벌다가 거저 떠나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아침에 와서 문을 열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언제나 우리가 사는 가정의 집,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터에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나의 하나님 하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라는 개념으로 가르쳐 줬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배단의 교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공동체 의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최후적으로 7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상의 7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맨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처음에 기초적으로 가르칠 때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상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을 그 증명을 그 증거를 가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본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앞으로 몇 차례 걸쳐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체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번 기간 동안에 참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의 하나님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예전에 살던 베티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혼하고 부부가 참 행복하게 살고 남편은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때 이 베티는 막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십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남편을 그렇게 처참하게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 교회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교회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통곡하면서 항의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 앞에 내가 따져 물어야 되겠다고 교회 나가서 멍청원에 앉아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심적 충격이 컸기 때문에 기도도 안 나와. 그런데 성경 구절 하나 써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성경 구절 써 있는 데가 있죠.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입니까? 그때 가슴 속에 꽝 울리는 소리가 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과거에 되어진 것 가지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슬픔하고 있지 말아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고 일어서서 나갔어요. 남편이 경영하던 회사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살피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배워가면서 그 회사를 잘 읽고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일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에게 네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첫째로 당신은 얼마나 용감했는가? 비굴한 인생 살지 말아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비굴하게 삽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얼마나 슬기로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미련하지 말아야죠. 세 번째, 당신은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성실이 없을 때 부패하게 됩니다. 베트는 남편을 잃었지만 그는 이 말씀 가지고 케네디의 말씀을 더하면서 열심으로 용감하게 슬기롭게 성실하게 헌신하면서 아픔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베티는 그때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넉넉히 이기니라.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간증, 나의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04장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지만은 그저 교과서식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며 믿는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실망하게도 되고 절망하게도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을 고백하고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